안녕하세요. 컬러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지난번에 아이패드 에어 개봉기에서 제발 반사 방지 코팅 돼 있는 제품들에는 필름을 붙이지 마십사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때는 개봉기가 메인이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잖아요. 오늘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 시작하기 전에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 지금 요거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제품인데 지금 요 앞에 종이 질감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한 절반 정도 뗀 다음에 가위로 이쁘게 자르고 싶었는데 완전 개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요 절반 부분은 필름이 안 붙어 있는 생 아이패드 화면이고요. 요 절반 부분은 종이 질감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요렇게 조명도 한번 비춰보고 요런 식으로 물건 비치는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물건을 안 비추더라도 차이가 엄청나요. 지금 이제 화면에 블랙을 띄워놨거든요. 지금 요 절반 블랙이랑 요쪽 블랙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거의 OLED랑 LCD 블랙을 비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 지금 여기 종이 질감 필름 붙여놔서 그런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강화유리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저반사 필름, 고투명 필름, 올레포빅 필름이고요. 숫자로 측정한 결과는 뒤쪽에서 말씀드릴 텐데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안 붙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때문에? 반사율 때문에. 자, 일단 아이패드 8세대랑 아이패드 에어 4세대 디스플레이 스펙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픽셀 밀도랑 밝기 똑같고요. 전면 라미네이팅 처리랑 반사 방지 코팅 요 두 개는 둘 다 반사율을 줄이는 처리니까 한 묶음으로 보고요. 와이드 컬러 디스플레이 트루톤 요 정도가 있네요. 뭐 이 차이가 다 중요하기는 한데 근데 갑자기 팀쿡이 이렇게 펑 하고 나타나더니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뭐 금도끼 은도끼처럼 반사방지 아이패드가 네 아이패드냐 T3 아이패드가 네 아이패드냐 트루톤 아이패드가 네 아이패드냐 뭐 물론 영어로 물어보겠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반사방지 아이패드를 고를 겁니다. 그만큼 반사율이 낮은 게 중요하단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낮은 반사율은 기본 과정, 그리고 P3랑 트루톤은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본이 탄탄해야 심화 과정을 할 수 있는 거지 기본도 없이 심화 과정을 들어가면 망하잖아요. 반사율이 높으면 뭐가 안 좋은지 얘기를 해봐라 알아듣게 당연히 해드려야죠. 우리가 어떤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야, 요 디스플레이 화질 좋다, 야, 쨍하네 이런 느낌을 받으려면 명암비가 높아야 됩니다. 여기서 명암비는 말 그대로 흰색의 밝기 나누기 검은색의 밝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요 그림에서 요 가운데 하얀 부분이 밝고 여기 까만 부분이 어두워야 명암비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LCD보다 OLED가 뭐가 좋냐 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 명암비거든요. OLED의 명암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OLED는 블랙이 완전 블랙이기 때문에 명암비가 무한대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굳이 요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두 개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아무리 봐도 위에 게 화질 더 좋잖아요. 이 차이가 명암비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뭐 전부 다 사용을 할 때 뭐 깜깜한 방 안에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주변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명암비 수치가 절대로 스펙에 적혀 있는 만큼 높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 주변에 있는 빛들이 화면에 튕겨서 눈에 들어오니까. 요 친구 지금 아예 화면이 꺼져 있잖아요. 둘 다 완전 블랙은 아닌데 그나마 지금 필름이 안 붙어 있는 쪽은 까맣고 요쪽 필름 붙인 쪽 보면 아예 밝죠? 이건 뭐 까만색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을 키면 우리는 화면에서 쏘아지는 빛만 본다? 아니죠. 화면에서 나오는 빛 플러스 반사된 빛을 같이 보는 겁니다. 명암비가 흰색의 밝기 나누기 검은색의 밝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부분 검은색은 어때요? 어둡죠? 그런데 반대로 이 부분 검은색은 밝죠? 당연히 요쪽 절반 부분의 명암비가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명암비가 떨어지면 화질이 후져 보이겠죠. 아니 근데 원래 필름 붙이면 화질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건 누가 모르냐? 필름은 보호하려고 붙이는 거지 뭐 화질 좋아지라고 붙이는 거 아니잖아.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모든 제품에다가 필름 붙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반사방지 코팅이 있는 제품에다가 필름 붙이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굳이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도 장비 등장합니다. 오늘은 좀 저렴한 애들. 2200만원짜리 적분구랑 700만원짜리 휘도계. 적분구가 디스플레이를 향해서 사방에서 빛을 쏴주고요. 요 휘도계가 디스플레이에서 반사된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하는 거죠. 자, 먼저 아이패드 에어랑 아이패드 프로 반사방지 코팅이 돼 있는 친구들 반사율은 대략 2.2%, 2.3% 정도. 근데 요 반사방지 코팅이 안 돼 있는 아이패드 8세대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안 붙은 부분 반사율이 무려 6.3%. 지금 차이가 두 배를 넘어서 세 배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엄청 차이 나죠? 자, 지금 요렇게 보면 차이가 확실하죠? 캬, 역시 에어 3 보람이 있어. 근데 요 아이패드 에어에 필름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맞춰볼래요? 그래도 반사방지 코팅이 돼 있으니까 필름을 붙이더라도 아이패드 8세대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강화유리 붙였을 때 반사율이 8.5%.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8.5% 맞습니다. 강화유리가 아닌 다른 건 좀 나을까요? 아니죠. 아무 처리도 안 된 PET 필름, 뭐 고투명 필름이라고 팔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8.3%. 야, 그러면 이 종이 질감 필름은 8.1%. 그러면 지문 방지나 뭐 아니면 저반사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는 필름은 8.1%. 뭐 사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저반사 필름이 아니라 난반사 필름이라고 불러야죠. 대망의 올레포빅 필름은 8.6%의 반사율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반사방지 코팅도 안 돼 있고 라미네이팅 처리도 안 돼 있는 아이패드 8세대 반사율이 얼마였다? 6.3%. 그러니까 반사방지 코팅도 돼 있고 라미네이팅 처리도 돼 있는 이 좋은 화면에 어떤 필름이든 붙이기만 하면 갑자기 반사방지 처리가 아예 안 돼 있는 아이패드 7세대, 8세대보다도 더 못한 반사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아이패드 8세대, 7세대 이 반사율이 이 반사방지 처리된 아이패드 에어 프로 반사율보다 뭐 3배 가까이 높다고 비웃었는데 이렇게 필름 한 장 붙이면 3배가 아니라 4배 가까이 반사율을 높여주는 기가 막힌 마법이죠. 아, 그러면 아이패드 8세대에 필름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 얘도 반사율이 높아져가지고 똑같이 필름 붙이고 비교했을 때는 에어가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요 왼쪽이 필름이 안 붙어있는 절반이고 요 오른쪽이 필름이 붙어있는 절반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뭐 드라마틱한 차이가 보이지 않으시죠? 뭐 요쪽이 조금 더 반사율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 아이패드 8세대에 고투명 필름을 붙이면 반사율이 7.5%가 되고요. 올레포빅도 7.5%. 저반사 필름은 7.4%. 안 붙였을 때보다 반사율이 확실히 높아지긴 했는데요. 아이패드 에어에 필름을 붙인 것보다는 아이패드 8세대에 필름을 붙인 게 오히려 반사율이 낮습니다.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아이폰 11 기준으로 강화유리를 안 붙이면 반사율이 5.4%. 강화유리를 붙이면 6.4%가 됩니다. 확실히 나빠지는 건 맞는데 아이패드 에어나 아이패드 프로처럼 어마어마하게 나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만 원짜리가 12,000원이 됐어. 아, 짜증은 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5,000원에 팔던 게 2만원이 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왜 이러냐면요. 지금 요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에 들어가 있는 반사방지 코팅 같은 경우에는 공기에서 물질로 빛이 들어온다는 걸 가정을 하고 유리 위에다가 정교하게 계산된 굴절률의 물질을 코팅으로 입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 필름을 붙여서 공기에서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물질에서 빛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계산해 놓은 게 다 깨져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반사방지 기능을 할 수가 없고요. 반사방지 기능을 못하는 거에 더해서 그냥 반사를 한 번 더 일어나게 하는 추가적인 층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아이패드 에어 생화면은 아이패드 8세대 생화면보다 반사율이 훨씬 낮아요. 아이패드 에어가 있고 여기 넘사벽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아이패드 8세대 생화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둘 다 똑같이 필름을 턱 하고 붙이면요. 요게 역전이 됩니다. 넘사벽을 넘어버렸어. 이제는 아이패드 8세대 아이패드 에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같이 저반사 코팅이 된 기계에
필름을 붙이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폰이나 반사방지 코팅 되기 전에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필름을 붙여도 손해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원짜리가 12,000원 정도 된 기분이었단 말이죠. 뭐 사실 이 정도 손해는 필름을 붙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마음이 편안하고 긁힘을 방지해주고, 정확히 말하면 지가 대신 긁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피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필름을 안 붙이고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분들에게 필름을 붙이지 말라고 얘기할 생각은 진짜 전혀 없어요. 근데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같이 저반사 코팅이 된 애들은 얘기가 아예 다릅니다. 필름을 붙였을 때 뭐 밝기도 미세하게 떨어지긴 하는데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는 반사율이 20% 정도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반사율이 274%가 올라가는 거예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고 274%가 맞습니다. 정말로 5,000원짜리 물건이 갑자기 2만원에 팔리는 그 기분이에요. 필름이 화질에 손해를 주는 수준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필름 붙였을 때 보는 손해가 뭐 그냥 딱밤 한 대 맞는 수준이다 그러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오한마로 이렇게 두드려 맞는 그 정도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패드 에어나 아이패드 프로처럼 저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에다가 추가적으로 필름을 붙이는 거는 돈도 더 쓰고 시간도 더 써서 좋은 화면을 그거보다 하위 라인업의 안 좋은 화면보다도 더 안 좋게 쓰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나는 정말 화질 1도 신경 안 쓰니까 필름을 안 붙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아이패드 8세대 같은 저렴이 아이패드 대신에 아이패드 에어를 선택할 이유가 있는지 그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에어랑 아이패드 8세대 차별화 포인트 중에 꽤 큰 게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의 차이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가격 차이는 그대로. 아 근데 딱 하나 필름 붙여도 상관없는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 주변에 빛이 아예 없고 내가 아이패드 화면 밝기도 낮게 써요. 그러면 사실 화면에서 일어나는 반사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에다가 어떤 필름을 붙이든지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나는 아이패드를 깜깜한 암실에서만 쓰고 밖으로는 절대 안 가져 나온다. 나는 뭐 성능 정말 못 읽겠다. 디자인 정말 못 읽겠다. 뭐 디스플레이 필요 없고 그냥 디자인에 성능에 이 정도 돈을 지불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필름 붙여서 편하게 쓰십시오. 근데 아이패드 에어나 아이패드 프로처럼 저반사 처리가 된 디스플레이 사용을 하시면서 필름을 붙여놨는데 아 이게 밖에 나오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반사가 너무 심한 것 같아. 근데 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필름을 떼어보세요. 오, 정말로 훨씬 좋은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필름 대신에 화면 커버를 이용하시고 극세사 천, 잘 관리된 극세사 천을 이용해서 화면에 흠집 안 나도록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왜 제가 아이패드 에어나 아이패드 프로처럼 반사방지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에 필름을 붙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붙였을 때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면 오히려 붙이는 거를 권장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